통대는 국내 인물이 아니고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2세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은 뭐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한 강대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사주를 통변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 정확합니다. 미국은 양력만 쓰기 때문에 일단 날짜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구글에 들어가면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글에 그냥 바이든을 치면 안 되고 호로스코프라는 것을 뒤에 붙여서 치면 호로스코프라는 말이 그 이제 점성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성술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이런 우리 사주처럼 동양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점성술 개념에서 미래를 점치는 학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진시 08시 30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펜실버니아에서 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정확합니다. 자, 이제 바이든 사주를 통변을 하겠습니다. 정화일주가 해월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추울 때 태어나서 여기 이제 월요일에 무갑임이 있는데 동기투간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정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정관격 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해자축인 묘까지는 조를 봐야 되는데 특히 해자축은 조가 10업한 걸로 봤기 때문에 조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정화일주라서 일주가 일간이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은 본인이 불이기 때문에 조를 그렇게 시급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관격이란 결을 만들었는데 정관격의 성격 요인을 제가 쭉 미리 써놨는데 자, 첫째는 정관격에서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정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인성이 식신상관을 쳐내주면서 정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인성을 용신합니다. 자, 두 번째 재성을 용신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정관을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생을 해주는 개념으로 재성을 용신합니다. 결국은 재성을 용신해도 성격, 인성을 용신해도 성격인데 인성을 용신하는 사주가 좀 더 괜찮다. 이유는 뭐냐면은 식신상관으로부터 인성이 정관을 지켜주기 때문에 크게 당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인성과 재성이 한꺼번에 있는 사주 이런 경우,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불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붙어 있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고전에 대부귀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월지 정관이 인성으로 화하고 이 말은 삼합으로 화했다는 얘기예요. 삼합으로. 천간에 식상이 없이 재성이 있을 때도 또한 대부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과 합이 되는데 이거는 음일간의 경우에요. 음일간 양일간은 일간과 합을 못하고 정제하고 재성과 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사론잡의 경우에는 정관격은 정관을 남겨야지 편간을 남기면 안된다. 편간격에서는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편간을 남겨도 상관없는데 정관격에서는 간사론잡에 오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천간에 항상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용신들은 천간에 있어야 돼요. 천간에 지지에서 있는 것은 찾지 않는다. 용신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용신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천간에 있어야 된다. 지지에 있는 것은 용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약합니다. 삼합이나 방합을 형성할 때는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용신으로서 역할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관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재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정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성도 있고 재성도 둘 다 있는 이 3번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재화인이 불해했다. 즉 말하면 재화인이 일간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해에 해당이 됩니다. 재화인이 여기 인성이 있고 여기 격이 만들어졌다면 재화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불해가 안되고 이런 경우에는 고관무보라 해서 그냥 아주 외로운 사주, 정관이 외롭다는 거지. 외로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재화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인불해에 들어가서 이 사주는 대부귀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사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사주에서 이제 보면, 자, 인성은 정관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의 통제를 받고 재성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약해지기 쉬운 상황인데 여기서 인성의 생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심약해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심약해지는 운, 정관을 건드리지 않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운로를 한번 볼게요. 운로를 쭉 보니까 자, 임자 이때 괜찮았고요. 개축대운에 이 개수가 와서 이게 뭐예요? 이게 편관이단 말이에요. 편관. 자, 이때는 관살 혼잡이 와버렸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많이 물려받아 가지고 쉽게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재벌 2세에 해당이 되지만 바이든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 좋았다.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관살혼잡이 보면,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관살혼잡이에요. 정관이 가장 싫어하는 상관경관도 있지만, 또 관살혼잡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결국은 안 좋은 시기에 들어갑니다. 자, 갑인대운에서 지금까지 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침없이 좋은 운으로 타온다. 아무리 사주 원국에는 대부귀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운에서 계속 깨고 들어오면 대부귀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대부귀 될 수 있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 원국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대운이 와줄 때 대부귀 한다는 의미지, 아무리 원국이 좋은데, 아무리 나쁜 일이 아무리 와도 괜찮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시계가면 지금까지 오면서 거침없이 좋은 운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자, 갑인대운을 보면 증인, 일간이 인목에도 통근할 수도 있고, 갑목에는 인성이 자기를 시행을 해주는 그런 갑인 을묘대운을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30세에 이 갑대운에 최연소 상원위원회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역사상 뭐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데 근대 역사상에서 아주 옛날 오래전 뭐 역사를 떠나서 근대 역사상에서 존 바이든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연소 30세에 상원의원이 됐다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뭐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30살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의미죠. 아마 그걸 깬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20몇 세인가 국회의원이 시작을 했고 또 뭐 원유철 의원인가 뭐 그 의원도 아마 30이 안 됐을 때 아마 됐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시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병진대운, 이런 비경급제가 강해지는 이런 운도 괜찮습니다. 자, 병화가 와가지고 재성을 묶었지만 용신이 두 개에서 하나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또 묶을 자, 그 다음에 묶으러 왔는데 임수가 또 병화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호락호락 흡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정사대운도 역시, 자, 이사주는 지지로 사오미 이런 운들이 일간이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좋은 운이 됩니다. 그래서 정사대운도 이때는 좋은 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7세 부통령이 됐어요. 이사주는 해울이기 때문에 사실상에는 대운수를 1년을 더 늦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호대운에 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러 오는데, 김수를 극하러 오는데 안 좋지 않느냐. 그런데 갑목이 무토를 극을 해줬어요. 물론 이때 경선에 나가가지고 힐러리하고 오바마한테 사실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결국은 미리 경선을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확정이 돼서 출마를 하면서 바이든을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지명을 해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 당선과 동시에 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금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신금이 그러면은 신금이 갑목을 건드려서 갑목이 무토를 극을 못하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간의 역할이에요. 일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성 외에는 없습니다. 재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항상 일간이 재성을 누를 수 있는 경우는 일간과 재성이 옆에 있는 경우에는 일간이 유리하면, 자기, 그 사주에서 유리하면은 재성을 누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국은, 갑목이 무토를 건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일간이 또 오화, 걸록에 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극을 하고 있어요. 극을 하고 있는데 일간이 약할 것 같지만 사실 축소가 또 해수를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이 일방적으로 오화가 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축토가 해수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간의 근록도 그렇게 많이 깨진 편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근록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임기 마지막까지 부통령을 하고 물러났다가 지금 다시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경선에 나서서 지금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좀 많아요. 사실은 금년에 79세인데 미국이 젊은 대통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존 F. 케네디가 40대에 미국 대통령을 했고 오바마도 사실은 50대 초반에 대통령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바이든보다 한 두 살인가 지금 밑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가늠을 해보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누가 될 것이냐의 가능성을 가지고 두 사주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일단 대운에서의 지금 기토대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기토대운이 토국수 해가지고 정관을 건드리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볼 때, 자, 지금은 이 갑목이 기토하고 사실상 지금 합을 합니다. 자, 합을 하고 있습니다. 대운에서의 합은 지금 이루어졌는데, 일단 묶여있죠. 일단 이와 같이 대운에서 이제 합은 이루어져서 정관이 전혀 손상을 안 입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세운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주의 비교. 왜냐하면 어차피 사주,
사주적으로 누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느냐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미국의 대통령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과 울로의 흐름과 이런 것은 바이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사주를 둘 다 놔놓고 한번 비교를 하면서 당선 가능성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주는 조 바이든 2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